여러분, 갑자기 잘라서 애매했죠. 지난번 얘기했지만 20분 정도까지밖에 녹음을 못해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 somebody가 나와 있죠. 자, 많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뭐뭐원, someone, somebody, something, 뭐 anyone, anything, anybod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명사들은 형용사가 반드시 이렇게 뒤에서만 수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more important somebody 이러면 안 돼요. somebody more important. more important가 무조건 뒤에서, 여기는 body가 왔으니까. 자, 기자의 네 번째 질문입니다. I see, 알겠어요. Now let me ask you about 카사밀라. 이제는 넷이 뭐뭐 할게. 자, 그리고 얘가 무슨 동사냐면은 사역동사. 자, 이거 사과에서 여러분들 5형식 사형식 문장 중요한 거 보네요. 자, 얘가 옷인데 사역동사일 때는 옷이로 올수 있는 건 무조건 동사 원형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까 지각동사에서는 원형이나 ing였지만 이렇게 사역동사일 때는 원형만 가능하다. Let me ask you about 카사밀라. 카사밀라에 관해서 당신에게 질문할게요. 그 집이 바로 카사밀라예요. 알겠죠? 선생님도 뭐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몰라요. entirely가 완전히. 전체적으로 완전히 부사. 자, 이거 없다고 치면 그럼 is made of. 뜻이 뭘까요? 뭐뭐으로 만들어져 있다. natural stone. 여기 네이처가 아니라 럴 이러면 이제 형용사, 자연이 아니라 자연의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가 돼서 자연의 돌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얘가 비동사 made가 PP. 자, 비동사 플러스 PP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수동태라고 하죠. 지가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다. 자연의 돌들로 그 집은 entirely가 뭐라고요? 완전히. 그러니까 다른 인공물을 안 쓰고 다 자연의 돌, 그 돌을 막 벽돌처럼 이렇게 찍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에 실제 있는 돌을 가지고 만들었대요. 대단하죠? 그리고 그것의 아웃사이드는, 그러니까 이치는 그 집에 이런 뜻이에요. 소유격, 그 집의 외관은 looks like 뭐뭐처럼 보인다. The flowing wave, 그 물결치는 파도. 물결치는 파도. 뭐에? of, 바다의. 바다에 물결치는 파도처럼 보인다. 근데 여기서 이 like도 중요한데, 여러분, look이 나오잖아요? 뒤에는 형용사가 와야 돼요. 근데, look like가 오잖아요? 그러면 뒤에는 명사가 와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like가 전치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the following wave라는 파도의 바다에 물결치는 파도라는 여기는 뭐가 왔어요? 명사가 왔으니까 반드시 like가 있어야 하는 거죠. 처럼 보였다. It's kind of house we might see in a fairy tale. 그것은, 이것도 이제 집이에요. 집은 kind. The kind of 그냥 일종의 집이다. 어떤 집? 근데 주어, 동사. 마침표 있어요? 없어요? 없어. 괄호 치고 괄호 닫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이때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선행사라고 부르고.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는 거죠. 이렇게 괄호가 뒤에서 앞에 명사를 꾸며주면 생략된 말이 있는 거예요. 뭐가 생략이 됐어요?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됐고, 앞에가 사물이니까 뭐도 돼요? which. 둘다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대시 있는 거죠. 그리고 이 might는 조동사,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런 정도. In a fairy tale. fairy tale는 동화예요, 동화. 이솝, 아, 그 동화. 동화에서나 우리가 볼수 있을 만한 일종의 집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집이 그 정도로 일반적인 건물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에 그림 있지 않나요? 예,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집의 이름이 뭐라고요? 카사밀라래요, 카사밀라. 자, 다음. 가우디가, Do you think so? 여기서 so는 그래서가 아니라
그렇게가 되는 거죠. 당신 그렇게 생각해요? I didn't want to build a typical house. 나는 원하지 않았어요. 짓기를. typical은 전형적인. 자, 이 전형적인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뻔한 이 정도의 뻔한. 뻔한 집을 짓고 싶지 않았다. But maybe는 부사. 아마도 나의 디자인은 too difficult. 너무 어려울 거야. 아, 어렵다야 was니까 어렵다야 어려웠다예요. 어려웠다. 사람들은 didn't like, 좋아하지 않았다. 카사밀라를. 왜니 뭐뭐 할 때. 그것이, 그것은 이제 카사밀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was built. 비동사 플러스 pp. 자, 뭐라고 했어요? 수동태. 자, 수동태는 해석을 뭐뭐 되어지다. 그러니까 얘는 지어지다가 아니라 was. 과거형이니까 지어졌다. 처음으로 그 집이 지어졌을 때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대. 왜? 디자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난해하고. What did Gaudi's father do? 아버지가 하신 일이 뭐냐는 거야. Blacksmith, 맞아요. 근데 완전한 문장으로 쓰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쓸 거예요? 몇 번의 답이 있을까요? 여기 있죠. My father was a blacksmith죠. 근데 이걸 그대로 바꾸면 이 my가 아니라 뭐로 바꾸면 돼요? his로 바꾸면 되는 거죠. 답은 13번이고 답은 가우디의 아빠랬어. 여러분 아빠 아니에요. 그래서 his father, 이게 아까 my가 나왔었죠. 이것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was a black smith가 되는 거죠. H입니다. H. What does the outside of Casamilla? 자, 카사밀라의 외관은 무엇처럼 생겼냐? 그 파도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쵸?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기 있네. 17번. 그것의 외관은 바다에 넘실거리는 파도처럼 생겼다. 예, 이게 답인 거예요. 이건 바꿀 게 없네요. 그쵸? 그대로 쓰면 됩니다. 17번이 답입니다. 질문 5. Now let's talk, 말해봅시다. About your special relationship, 특별한 관계. 누구와? The 구엘 가족과. 구엘 가족은 후견인인 거예요. 후견인. 참고로 가우디의 가족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You've built Park Güell and many buildings for them, haven't you? 이렇게 나왔는데 You've는 have예요. 예, have pp. 너는 지어왔다. 파크 구엘, 구엘 공원이나 아니면 많은 건물들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은 이제 구엘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건물을 줘? 당연하지. 뭐야, 후견인이잖아. Haven't you? 그렇지 않나요? 라는 이런 거를 부가 의문문이라고 해요. 한 번 더 넣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가우디가 yes! Mr. Güell은 has been very generous to me. 자, generous는 관대한. 자, 관대한이 되게 너그러운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도 has been이니까 자꾸 뭐가 오는 거예요? 현재 완료가 와요. 왜 현재 완료가 와요? 현재 완료의 뜻이 뭐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매우 나에게 관대, 과거부터 현재까지 관대하다. Thanks to him. 자, thanks to가 뭐뭐 덕분에. 자, 덕분에가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여러 개가 좀 있어요. Due to 아니면 because of 아니면 owing to 뭐 이런 단어가 thanks to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덕분에 이 그는 누구예요? 누구야? 구엘이죠, 구엘. 후견인 덕분에 I was able to, be able to는 뭐뭐 할 수 있다. was니 과거형 뭐뭐 할 수 있었다. 지을 수 있었다. 뭐를? What I wanted to build. 내가 짓기를 원하는 것을. 이 what은 오랜만에 나왔네. what은 무엇이 아니라 뭐뭐 하는 것.
얘의 정식 명칭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라고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뭐죠? The thing 대신에 the thing which로 바꿔 써도 되는 거죠. 내가 원했다. 내가 짓기를 원했던 것을 내가 지을 수 있었다. 누구 덕분에? 그 구엘이라는 후견인 덕분에. 자, without은 뭐뭐 없이에요. with의 반대말이죠. 그리고 얘가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동명사가 와야 돼요. Worrying about money. 돈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그 예술의 세계를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많은 예술가들이 그 어떤 후견인과 그 지원이 없이는 되게 이렇게 그 자기의 어떤 그 예술을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그 예술가들은 그 뭐랄까,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좀 드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명성을 쌓으면 부는 따라오지만. Finally, 마지막으로 let me ask you. 자, 계속 나오네요. 사역 OC. 자, OC인데 사역 동사일 때는 여기는 무조건 뭐만 와야 된다 그랬죠? 동사 원형만. About La Sagrada Familia라는 어떤 건축물인 거죠, 얘는. 이거 성당 아니야, 성당? 이거 성당일걸? 여기 나왔네, The Church. 아, 있구나, 콤마. 안 끝났어. 이 콤마는 뭐예요? 동격 같다라는 거예요. 뭐가? 성당, 어떤 성당? 문장 안 끝났어요? 그래서 괄호치고 괄호닫고 성당을 꾸미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여전히 관계 대명사 which나 대시 어떻게 된 거예요? 생략이 된 거죠. 자, 그럼 관계 대명사 왜 생략됐어요? 이게 무슨 경? 이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잖아요. 왜? Have been working on. on 뒤에 명사가 없어. 불완전한 문장 뒤에는 관계대명사 뒤에는 항상 무슨 문장이 와야 된다고?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죠. 모르면 다 질문 오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리고 이거 이것도 중요하네. Have been ing. Have been ing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현재 완료에 진행형을 합쳤다.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형. 해석은 어떻게 돼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뭐 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중이다요. 그러니까 당신이 공을 들여오고 있는 그 성당, 이렇게 되는 거죠. for는 뭐뭐 동안, more than은 뭐뭐 이상. 그럼 more than 40 years니까 합쳐서 40년 이상 동안 공 들여오고 있는 성당, 그게 바로 라사그라다 파밀리아예요. Why is it taking so long to complete? 중간에 잠깐 잘랐어요. 기침이 계속 나와서. 자, 요 문장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is it taking so long to complet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 완성하는데, complete는 완성하다인데. 자, 얼핏 보면은 이제 해석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서 is 뭐냐는 거죠. It. 성당? 아닙니다. 이거 중요해요. 얘는 가주어예요, 가주어. 가주어는 따로 해석을 해야 하네요. 해석을 안 하죠. 그럼 진주 어디 있어요? To complete가 진주어예요. 이해하죠? Take가 시간이 걸리다예요. 근데 ing가 온 이유는 뭐예요? 비동사 플러스 ing. 현재 진행형을 쓴 거죠. 어때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의문문이니까 주어 동사 바뀌었고,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니? 완성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So long이 이제 시간. 자, 가우디가 얘기해요. One reason for the delay. delay가 이제 지연. 지연이 무슨 말인지 알죠? 늦춰지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그럼 이지가 동사거든요? 그럼 뭐가 주어예요? 지연이 주어일까요? 이유가 주어일까요? 당연히
이유가 주어가 되죠. 지연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이다. 나의 푸어가 형편없는 나쁜 bad 뭐 이러면 돼요. bad. 알았죠? 건강 문제다. health 명사예요. 하지만 I'm doing my best. do my best. 최선을 다하다. 뭐 이런 뜻이죠. 요 중간에는 소유격이 와야 합니다. 그가 최선을 다하면 do his best. 너가 최선을 다하면 do your bes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가 지어질 것 같네요. Thank you for the interview. 인터뷰에 대해 감사합니다. Mr. Guixing. 그리고 나는 희망합니다. 자, 주어, 동사. Things, 동사. 뭐가 생략이 됐어요? 대. 근데 얘는 앞에 이렇게 꾸며주는 게 아니라 얘는 명사절. 명사절 중에서도 목적절.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things will go well. things will go well이 이제는 모든 일이 잘 되다 이런 뜻이. 어, 얘네. 모든 일이 잘 되기를. with 누구와? 그러니까 라 사그라다 파밀리아와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내가 희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라세라 패밀리아가 이 사람이 다 죽기 전에 완성이 안 됐어요. 지금도 완성이 안 됐을걸요? 아마? 틀릴 수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Thank you and I hope that. 여기서는 that이 있죠. 아까 that은 생략이 됐고. 알겠습니까? 나는 희망한다. that부터 끝까지를. 명사절, 목적절입니다. 관계 대명사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해 안 되면 질문 오세요. It'll be a place. 여기서 it이 뭐예요? 여기서 it은 가주어가 아니라 성당을 얘기하는 거죠. 어, 선생님 그건 어떻게 알아요? 앞뒤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가주어라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진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진주어 없잖아요. 알겠죠? It'll be a place. 장소가 될 것이다. 어떤 장소? Where부터 끝까지가 설명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이때 이 where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부사. 그리고 이 a place가 뭐예요? 장소. 장소니까 관계부사 where. 뭐 문법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하고 뭐 더 알고 싶은 사람은 오세요. 관계부사는 네 개가 있어요. 참고로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 불완전. 자, 완전한 문장이 와야 합니다. 오직 관계 대명사만 불완전한 문장인 거죠. Everybody can come to. 아, everybody can come. 올 수 있다. To find는 찾기 위해서. 이런 걸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에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뭐 하기 위해서. Peace, 평화를 찾기 위해 모든 사람이 오는 그런 장소이가 성당이 되기를 나는 희망한다 라고 덕담을 건네주는 거죠. 자, I also hope. 여기 also는 추가예요. 추가. 뭔가 끝나지 않은 거죠. 희망한다. that부터 끝까지를. 여기 이제 생략이 안 된 거예요. 여기선 생략이 됐고요. 이해하죠? I'll be remembered for my buildings in Barcelona. 바르셀로나에서 도시 이름이에요. 축구팀 이름 아니에요. FC 바르셀로나는 FC가 풋볼클럽이에요. 풋볼클럽. 그러니까 FC 부산하면은 부산에 있는 축구 동아리 이런 뜻이에요. 축구클럽. 그러니까 FC 바르셀로나도 바르셀로나에 있는 축구 도시죠. 축구 동아리죠. 나의 건물들을 아 미안합니다. 이게 덕담을 건넨 게 아니라 가우디가 얘기하네요. 감사합니다. 내가 바라는 게 가우디가 스스로 바라는 점이네. 모든 사람이 평화를 찾아올 수 있는 장소. 내가 그걸 만들고 있다. 그리고 나는 또한 바란다. 가우디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되기를 be remembered, 비동사 플러스 pp 뭐죠? 수동태. 자, 수동태는 뭐뭐 하는 게 아니라 뭐뭐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기억되어지는 거죠. 비동사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기억되기를 뭐에 대하여? 내 건물들에 대하여. 건물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때문에. 알았죠? 바르셀로나 건물들 때문에 기억되기를 나는 희망한다. 이게 다 생략할 수 있어요. 알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가우디는 have been ing
이걸 뭐라고 했어요? 현재 완료 진행형. 해석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뭐 해오고 있는 중이다. 얼마나 오래 가우디가 일을 해오고 있는 중이냐? 뭐 그건 라사그라다 파밀리알. 얼마나 있더라? 얼마나 오래? 어디 있었지? 기억이 안 나네. 여기 있다. 몇 년? 40년. 27번 문장이네요. 근데 이거 그대로 쓸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어떻게 써야 돼요? You've been이 아니라 he has been이라고 써야겠죠. 답은 he has been working on for more than 40 years. 이래가지고 똑같이 40 years 쓰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 유부가 히해즈로 변경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했죠? 자, 그래요. 여기까지 해서 사과 내용을 마무리 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많이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